이번 영화도 결국 또 망했다. 나름 최고의 배우들 감독과 오랜 시간을 준비해 작업을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흥행은 처참하게 실패했다. 문득 푸른 동해 바다가 보고 싶어졌다.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그곳을 향하게 되었다. 저 자연산 아니죠? 양식이죠? 어, 저 있네! 제철고기! 오징어! 어? 완전 100% 순수, 완전 자연산! 아이, 힘들어. 디저트 주문하시겠어요? 누구더라?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. 그때 혹시 저 무슨 일 없었어? 너 그 집 딸내미랑 잤잖아. 나 딸이 있는 것 같아. 아닌데? 난 대표님 네 영화도 재밌던데. 커피 얘기하니까 커피 먹고 싶은데? 커피 먹고 싶다. 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 고추 생각이 나더라. 점심 뭐 먹을까? 아,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. 아, 아무 생각도 안 나네. 뭐 먹을까? 여기 시나리오 때문에 온 거 아니죠? 대표님이 시나리오 쓴다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? 나 그래도 민아 아버지 아니냐. 아, 그 일만 없어서. 뭐 그때 그 여자가 네 딸이라도 나왔대? 그럼 제가 주인공이에요? 나 민아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. 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